2년 전 정도 돼요. 특히나 보면 눈이랑 손이 좀 이쁩니다. 승배가 널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싶어. 승배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. 30살 김승배라고 합니다. 배수 이동하시는 방법 육지하고 틀립니다. 낭만이 지네. 노을에 와인에. 나 왜 이렇게 밥 먹는 거 안 되지? 왜 울어? 너무 예뻐. 왜 이렇게 잘하지? 오, 야. 쌉감이다. 허! 진짜 잘 나오지? 눈물 쏙! 눈물 쏙! 이 지랄 안 해. 와, 죽인다. 진짜 그림이다. 눈물 타파야? 눈물 타파! 이거 기분 좋아졌어. 좋겠다, 단순해서. 나 진짜 우울한 거 있으면 이런 걸로 풀리지도 않아. 다시 눈물 날 것 같아, 너. 그러지 말아야겠다. 잠깐만. 이 새끼 또 없어. 이 새끼 마팔했어? 너 혹시 걔랑 사귀니 지금? 검증의 날에서 울면 어떡해. 나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. 아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. 아니 아니 그냥 아 그래도 그 뭐지? 인스타 마팔 돈 언제 했대? 방금 아까 그 요트에서. 왜 나 못 봤지? 저 그렇다는 소문 사실인가요? 네, 아니요, 사장님. 아, 너무 멋지십니다. 거짓말 한 거야. 너희 개자식. 왜요? 그 마팔 하신 거 현서 씨가 다 확인하셔가지고 벌써. 네. 아, 여기. 제 니마이로 계속 울었어. 아, 거짓말 하지 마. 어, 여기. 아니야. 아니 이것도 와. 왜 울었어? 아니 아니 거짓말 안 했어. 어떻게 주신 거 있어요? 이게 뭐예요? 선생님한테 이거 보낸 거예요, 선생? 이게 아니 이거는 알지? 감사합니다. 좋았어요? 네,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엄청 좋았어. 부럽다, 나도 가고 싶어. 네, 엄청. 근데 여기서 애 달래고 있느라. 둘이 근데 좀 많이 친해진 것 같네? 아, 마팔은 누가 잡아? 소랑. 어. 아, 내가 먼저 팔로. 아, 진짜? 아, 왜 내, 아, 눈치 그만 봐! 뭐라고 하지 말라고! 나 하나도 안 물어봤어. 이 새끼가 문제야, 내가 봤을 때. 너가 눈치를 잡고 있어. 너 궁금한 거 내가 다 물어봐가지고 있는 거야. 아니야, 나 이미 다 내 머릿속에 있어. 아, 내가 이거 하지 말지, 쩡! 뭘 하지 말자 그랬어. 제일 좋아해, 너 궁금한 거. 아, 뭔 소리야. 이 새끼. 항상 울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미안해. 아, 난 진짜 거짓말이야. 나 오자마자 눈이 좀 보이더라고. 어, 그러니까 너 진짜 너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랬던 건 아니었는데 기동이가 왜 날 위해서 재열이랑 이 새끼들이 너가 이제 아, 행복했어? 어? 행복했어? 조금? 아, 나 울 거라고 상상을 못했지. 진짜로 삐지 좀 화낼 것 같아서. 네가 더 잘할 거냐? 어떻게 해야 돼?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너 마음 가는 대로 해. 내가 봤을 때 행사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긴 해. 여기서 더 했다가는 파국이야. 행사 좀 풀어줘야겠어. 술 먹으면서. 짠 할까요? 네? 짠. 나? 누군가 같이 먹자. 짠만 해줘. 같이. 네, 짠만. 누군가 우리 우리도 끝나면 러브 샤워 할까? 아니, 딴게 나 했잖아. 어? 아, 그거. 너 손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. 아, 죄송해요. 아,
또 이제 조금씩 정보를 풀려면 이제 이때 같이 갔던 사람들과 이게 이제 아까 타이타닉 연출도 같은 거 아, 그거 아까 봤어요 근데 아, 오빠가 하고 싶다고 네. 그래가지고 오빠가 됐네 벌써 아, 야, 내 눈치를 근데 볼 필요가 없잖아 사실 수영님이나 승매나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 그냥 수영이는 열심히 하는 걸 뿐이야 그러니까. 와서 최대한 즐기는 거고 그러니까 눈치를 볼 필요가 있지 근데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미 진짜 일도 안 보는 것 같아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 지금 술도 가져갈 것 같아 어 술도 먹고 있고 또 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나 아까 박혀서 사진 100장 찍어줬다니까 은서씨 왜요? 기분이 또 갑자기 안 좋아졌어 아니요 근데 내가 아까 현수한테 또 자말한 거야?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미 상처받아서 자기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승배야? 개자식 아 내가 근데 뭐 했다고 아니 이거 여전전데 아니 뭐 계속 와 타이타닉이야? 아니 잠깐만 잠깐만 현수 멘탈 나간다 와 와 아 아니! 아! 그게 아니라! 아니 그게 이 정도면 거의 프로포즈다 프로포즈 백호그. 와! 여기 한번 봐주세요 백호그 아닌가요? 백호그지 요 정도? 네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저때 어떠셨어요? 언제요? 타이타닉 할 때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았어요? 괜찮았던 것 같아. 아 근데 이거 사람 마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만 해야 될 것 같아. 그만할까요? 나 자질 건 들어. 그냥 이제 그만할까요? 너무 심각해지는 거지. 진짜 알코 해놓고 이제 와서 존나 웃기네. 야 퓨빌라 치다고 철로. 아 뭐라고? 세 분께 의사를 여쭙겠습니다. 저희 제작진은 지금 촬영을 중단하고 서울로 가기를. 희망하는데요 박현서 씨께서는 풀빌라에 가서 놀고 싶으십니까? 아 갈게요 갈게요 예 네 예, 갈게요 저희 제작진 풀빌라요? 저는 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름 뭐라고 하죠? 야 잠깐만 현수도 오고 있다 야 네? 야 지금 우리 직접 있네? 현수 씨께서는 간다고 했죠 네, 죄송합니다. 수영님, 지금 집에 가신다면 100만 원의 상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갑자기요? 집에 가시겠습니까? 아니면 풀빌라에서 같이 수영을 하시겠습니까? 예. 100만 원의 상금을 거절한 채 풀빌라에 가기로 한 세 남녀. 코밍, 김은순. 지금 재밌지 상황이 제발 다신 이딴 거 하지 마 왜 그래 아 집 가자고 했더니 잠깐만 우리 제작진이 잘못한 게 뭐였다고 우리가 억지로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갇혀 이 뚱땡이들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못생긴 그렇다면 전 대역죄인입니다 저에게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안 통하죠? 아 존나 신났네 이 새끼들 저는 촬영을 중단하고 서울로 떠나겠습니다. 함께 떠나시겠습니까? 아니요. 아니 나 진짜 물어볼게 그러면 찐 몇 방송 몇이야?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지금부터 너가 만약 찐이 100%다 하면 좀 덜 할게. 나 찐 100%인데? 그래? 너 진짜 화났어 그러면 지금? 아니 뭐해? 한번 같이 하지 마. 야, 이제 박현수 그만 놀려. 아니 지금부터. 내가 프로야? 찐 몇 프로? 방송 몇 프로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영 씨한테 이렇게 네. 잘해줬잖아 와 다정하게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? 아니면은 이렇게 아 저는 방송이죠 지금 방송 100이야? 네 소영이한테 그랬던 건? 아 그쵸 솔직히 말해서 아 저는 좀 진짜 현서랑 관계가 좀 진심이기 때문에 현서가 질투가 좀 없다 했거든요 네. 좀 질투발을 좀 지키고 싶어서 조금 오버스럽게 좀 하려고 했죠 그 듣자마자 조금 빠진 척 오케이 그럼 진짜는 아니다 나라 아 당연하죠 아니 지금 현서 질투 그러진 않죠 뭐야 소랑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스토리 하나 올릴 거거든요
건데. 사진 아니고 고양이인데 사진. 아니 눈사람이 사진 낼 건데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방송 다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 좋아지신 것 같은데. 저요? 아니. 현선아 이미 상처 받았어. 나는 아까 말했어 기종이한테 난 말보다 행동이라고. 맞아.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에서 된다. 그럼 맨 처음에 얘기했어. 자, 그럼 이제 여기 풀빌 나왔거든. 풀이 장난 아니에요. 죽여줘요. 어때? 소영 여기 어때? 숙소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아? 너무 좋아. 저 옷 입고 저기 앉아있으니까 약간 웹파보 같다. 뭐야? 웹파보 같아. 넌 어떻게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야? 아니 쟤 웹파보 한다고 했어. 한 분씩 좀 나와주실래요? 네 나와주세요. 아, 여기. 현서 또 나올래? 어? 오우 씨. 왜 이렇게 야해 진짜. 눈 떠요? 네. 아 이거 어떻게? 오. 아 빨리 물러라. 아 둘 다 몸매가 진짜 좋다 근데. 밖에서 오늘 왜 이렇게 양 걸 입고 왔어? 에? 너 평소에 그런 거 안 입잖아 잘. 너네니까. 아. 아 김진규 살짝 쿨렸네. 그러면 물놀이를 한번 하러 살짝. 컨디션이 어떠세요? 네? 컨디션이 지금요? 최상이요. 왜요? 들어가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지금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묘해요. 부끄러워요? 네 개 부끄러워. 오 뭐야 지금 컨디션이 어떠세요? 오 좋아요. 너무 좋아요? 네 오케이. 기분이 어떠세요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